먼저 찬물을 가득 받아준 뒤 오늘의 주인공 깻잎을 넣어주고 5분 정도 푹 담가 깻잎 표면의 이물질을 불려줍니다. 5분 뒤 흐르는 물에 깻잎을 씻어줄 건데요. 깻잎의 뒷면이 위를 향하도록 손바닥 위에 올려준 뒤 깻잎의 끝부분을 잡아주고 마치 돈을 세듯이 깻잎 꼭지를 넘기면서 한 장 한 장 살살 문질러가며 씻어주시면 됩니다. 깨끗이 씻어준 깻잎은 물기를 탈탈 털어준 뒤 채반에 받쳐 물기를 빼서 준비합니다. 물기를 제거한 깻잎은 한 장 한 장 젓가락으로 집어먹기 편하도록 1cm 정도 여유를 남기고 꼭지를 잘라주세요. 대파는 얇게 어슷썰기 해줍니다. 마늘은 잘게 다져서 준비합니다. 생강은 강판에 갈아준 뒤 모아 모아 꾹꾹 눌러 생강즙을 내주세요. 건고추는 갈기 편하도록 숭덩숭덩 잘라서 믹서기에 넣어 갈아줄 건데요. 고춧가루처럼 고운 입자로 갈아주는 것이 아니라 큼직한 입자가 되도록 드륵드륵 짧게 여러 번 나눠서 갈아주시면 됩니다. 고추장 6스푼, 까나리 액젓 3스푼 반, 미림 2스푼, 생강즙 반스푼에 황매실청 3스푼, 올리고당 2스푼, 고춧가루 1스푼, 갈아놓은 건고추를 넣어주고 다진 마늘 2스푼과 썰어놓은 대파를 넣은 뒤 모든 재료가 골고루 어우러지도록 잘 섞어서 양념을 만들어주는데요. 깻잎을 찌기 전에 이렇게 양념을 미리 만들어 놓으면 고춧가루가 불어나면서 양념을 흡수하고 모든 양념의 재료가 골고루 어우러지면서 더욱 맛있는 양념이 만들어집니다. 찜기에 배보자기를 깔아주고 깻잎을 여러 장씩 겹쳐서 올려줄 건데요. 한층 한층 쌓아줄 때마다 깻잎 꼭지의 방향이 반대 방향을 향하도록 올려주시면 됩니다. 냄비에 물을 부어주고 강불에서 끓여줍니다. 물이 팔팔 끓어오르면 깻잎을 담아놓은 찜기를 올려주고 뚜껑을 닫아 10분 쪄줄 건데요. 강불에서 5분, 중약불에서 5분 쪄주시면 됩니다. 10분 뒤 부드럽게 깻잎이 쪄지면 찜기를 꺼내어 깻잎을 식혀주세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온도로 깻잎이 식었으면 양념의 간이 싱거워지지 않도록 깻잎을 살살 눌러 물기를 제거해 주는데요. 깻잎이 촉촉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너무 꽉 짜지 않고 물기가 흥건하게 흐르지 않을 정도로만 짜주시면 됩니다. 이제 깻잎에 양념을 발라줄 건데요. 깻잎을 세 장씩 넘겨가며 앞뒤로 양념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완성된 고추장 깻잎은 보관 용기에 차곡차곡 담아주는데요. 층층이 쌓아 올릴 때 깻잎 꼭지의 방향을 바꿔가며 넣어주면 깻잎이 한 방향으로 쏠리지 않고 정갈하게 담아집니다.
이제 뚜껑을 닫아주고 냉장고에서 하루 숙성 후 드시면 됩니다. 오늘은 입에 짝짝 붙는 고추장 양념이 쏙 배어든 부드럽고 향긋한 깻잎의 맛에 다른 반찬 없어도 밥 한 솥이 순삭되는 정말 맛있는 고추장 깻잎 어떠신가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맛있는 요리로 찾아뵙겠습니다.